안녕하십니까. 이과 줄기가 두텁고요. 수분이 많은 이 식물도 세비론만큼이나 강인한 식물인데요. 뽑아서 던져놔도 죽지 않고 주변을 덮어버릴 만큼 순식간에 자라나기 때문에 농사에 큰 방해가 되는 문제 잡초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제가 살던 마을에서 이 식물을 달개비라고 불렀습니다. 정식 식물명은 닭의장풀입니다. 닭의장풀과의 한 해살이 식물인데요. 지금 꽃이 오므라들어 있습니다. 이게 꽃인데요. 푸른색으로 피는 이 식물의 꽃 모습이 닭의 벼슬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독성이 없는 식물로요. 연한 잎가순을 생으로, 샐러드 등으로 식용할 수 있고, 데쳐서 초고추장 무침이나 된장 무침을 하면은 아삭한 식감이 있고, 맛이 괜찮습니다. 네, 이 닭의장풀이 보잘것없는 문제 잡초지만 훌륭한 약초입니다. 한의학에서는 지상부 전체를 압축초라는 약재로 씁니다. 또는 이 잎이 대나무 잎을 닮았다고 해서 주겹채라고도 하는데요. 한의학명에 채자가 붙으면 나물로 식용한다는 뜻입니다. 이 닭의장풀에는 항산화 물질인 플라보노이드, 사포닌, 안토시아닌 같은 물질과 알칼로이드, 아워파닌, 델피닌, 코멜린 등 다양한 유익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약재로서 맛은 달고 담백하며 찬 성질이고요. 독성은 없습니다. 민간에서 당뇨병 치료에 써왔고요. 열을 내리는 작용이 뛰어나고 몸속의 독소를 해독하며 이수 통림, 소변이 붉고 적게 나오거나 몸이 붓고 소변을 잘못 보는 증상에 좋습니다. 네, 이 닭의장풀은 간염과 황달의 효능이 있고요. 혈붕이라고 해서 여성의 심한 하혈, 냉증이라고 하는 백대야, 학질, 혈뇨, 코피, 종기나 악성 암종, 단독, 인후가 붓고 아픈 증상을 치료하는 데 써왔습니다. 최근에는 이 닭의장풀의 우수한 효능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전통적 효능과도 겹치지만 당뇨병 예방 치료 효과가 있고요. 각종 암종에 대한 항암 작용이 있습니다. 피를 맑게 하며 혈압을 내리기 때문에 고혈압에 효과가 있고요. 간 기능 개선에 좋아서 숙취 해소, 간염, 황달 등 간질환 예방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 닭의장풀을 먹으면 신장 기능이 좋아지는데요. 신장의 염증, 신장암 같은 신장질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습니다. 탁월한 이뇨작용이 있어서 소변을 잘못 보는 증상에 좋고요. 항염증 작용으로 관절염, 요도염, 뇌수막염, 구내염 등 각종 염증성 질환, 급성 열병 같은 열성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신경통 같은 통증에도 일부 효능이 있습니다. 여성의 자궁 흥분 작용이 있는데 특히 갱년기 여성의 불감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플라보노이드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은 염증 억제 작용이 강력해서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요. 혈관성 질환이 예방되고 인체의 노화를 늦추기 때문에 피부가 좋아지고 중장년에 면역력 강화에 좋은 약초입니다. 이 닭의장풀은 전통적으로도 당뇨 치료에 이용돼 왔지만 최근에 추출물이 혈당 강화작용이 있는 특허를 받았습니다. 탄수화물 대사를 조절해서 식후에 급격한 혈당과 포도당 상승을 조절해서 당뇨병과 비만 및 고지방증 같은 질환 치료와 당뇨 합병증 치료에 유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네, 이 닭의장풀은 수시로 나물로, 꽃은 꽃차로 이용해도 좋고요. 잘게 잘라서 그늘에 말린 약재를 하루 기준
10 내지 15g씩 달여서 복용합니다. 생초는 하루 기준 60 내지 90g을 달여서 복용하는데 독성이 없는 안전한 약초이기 때문에 하루에 생초 200g까지도 이용 가능합니다. 찬성질의 약재이기 때문에 몸이 따뜻한 사람에게 잘 맞는 약재이나 대추나 황기, 참당귀 등을 함께 배합해서 이용하면은 찬성질은 중화되고 약성은 풍부해집니다. 자궁 흥분작용이 있어서 임산부는 복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보잘것없는 잡초지만 뛰어난 약성의 다계장풀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